네, 두 번째 섹션입니다. Reading a file. 파일을 읽어드리는 거예요. 먼저 루트 디렉토리, 루트 레벨의 poem.txt, poem.txt에서 이런 내용의 파일 하나 만드십시오. 그런 다음에 메인을 이렇게 바꿔줍니다.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이런 명령을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. 보시면 바꿔진 내용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.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? 파일 리더, 파일 투 스트링에서 파일 네임을 아규먼트로 던져주고 있습니다. 파일 네임은 얘잖아요. 두 번째 아규먼트죠, 그죠? 그리고 컨텐츠를 보여주는 겁니다. 컨텐츠를 보여줄 때는 이미 fs 라이브러리를 가져왔습니다.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서 fs를 가져오고 거기에 정의되어진 리더 투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. 얘는 지금 앞에 콜론이 두 개가 있죠? 따라서 associated 메소드입니다. 그죠? 그리고 얘 시그니처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. 리더 투 스트링에서 앞에 뭐 as_ref란 게 있고 그런 다음에 return 되는 것은 result예요. string 타입의 result가 return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게 뭔지는 우리가 이어지는 또 강좌에서 as_ref라고 별도의 섹션이 있어요.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략적인 구성은 이해가 되시죠? 그런 다음에 보신 것처럼 cargo run the poem text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? 얘가 첫 번째 우리 전달하는 여기 queried라는 거고 이게 파일 네임에 들어가게 되겠죠? 그래서 실행하시면은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불러와서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게 됩니다. 그렇죠?